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다리입니다. Let's get it!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먼저 소지해야 될 아이템이 일단은 보면 유포 강장제가 감염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예, 이브넴들은 나무인 이브넴들은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탄약상자도 좀 필요합니다. 총알을 쭈어서 먹으면 되긴 돼요. 그러면 약간 네, 그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혈초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요거를 조금 쓰시면 조금 낫습니다.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터 할지는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장전할 때는 이동. 이게 타이밍이 참 웃겨.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이기만 되면 되지. 명할 때부터 혼자 할 때가 확실히 몸이 약하구나. 와우. Yeah, baby. 이런 식으로 네임들을, 이 네임드가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잡아보니까 앞에 한 10트 정도 했는가요? 둘이서 할 때. 10트 정도 했는데, 첫 번째로 얘가 그 오라를 날릴 때는 정면으로 반템포 빠르게 구부시면 회피가 됩니다. 아니면 옆으로 뛰다가 회피를 바깥쪽으로 벗어나든가 이렇게 회피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폭탄을 이렇게 던질 때는 무조건 무빙을 하셔야 됩니다. 무빙을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탄약을 쪼으면 어떤가. 그리고 쪼를 소환하는데
기본 쫄 두 마리 말고 그 이후에 폭탄 들이 나는데 기본 쫄 말고 다른 애들을 소환합니다. 이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잡아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에서 웬만하면 얘네들을 소환하면 이건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스킬이냐면 총 특성에 보시면 네모 모두 변경이 있죠. 얘를 누르시면 얘를 루트 할로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걸 꽂을 수 있는데 총에다가 다른 걸 꽂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밑에 총도 똑같이 이걸 누르게 되면 이걸 배울 수 있고 이거는 일정 지나야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계속 싸우다가 감염이죠. 감염 약을 먹으면 감염이 해결되죠.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싸우다가 스턴이 걸려요. 그래서 그만 기침을 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총도 안 되고 구르기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중간중간에 없애줘야 돼요. 감염은 어떻게 생기냐면 폭탄 투하를 할 때 그 폭탄을 맞으면 감염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클리어할 것 같아요.